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청주 공예비엔날레 첫 번째 학술 행사 공예 포럼 사회를 맡은 박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되게 뜻깊은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공예박물관 아직 개관을 앞두고 개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개관을 하게 될 국내 이제 최초로 공예박물관이 이제 곧 개관을 할 건데요. 아직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 따뜻따뜻한 현장에서 저희가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이제 딱 10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남겨놓고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예비엔날레가 막 달리게 되는 그런 기념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 공예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서울 공예박물관과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두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지금 여러분들 한 이 좌석에 한 35명 정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 신청을 받았더니 뭐 1시간 반 안에 모든 좌석이 그냥 30좌석을 차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워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리고 이런 학술 행사 자리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그 호응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으셔서 굉장히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8일부터 한 10월 17일 공생의 도구라고 하는 주제로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공립박물관으로서 첫 개관을 준비한 이 두 그 공예박물관 이 두 기관이 5월 6일 업무 협약이라고 하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로 맞는 이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이번 행사의 학술 그 주제로는 공예의 지표 Craft Here and Now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공예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에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 이제 공예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 선생님 네 분, 그다음에 토론자 저를 포함해서 세 명 외에 굉장히 귀한 거름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거론하기보다는 저희가 발제에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금 여기에 공예를 되짚어보는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교차적인 지점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예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공예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예 포럼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2021년 청주 공예비엔날레 박상원 집행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도 허락하는 자리를 다 채워주셔서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6일 날 모두의 공예, 모두의 박물관을 표방하는 서울 공예박물관과 저희 그 99년 이후에 큰 12걸음을 내딛은 12회째를 맞는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MOU를 체결하고 그 첫 행사로서 지금 이 포럼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최경호 교수님, 나공 교수님, 정현택 교수님 그리고 또 허근 교수님 이렇게 받자해 주시는 분들과 오늘 사회 맡으신 우리 기획위원장님이신 박 교수님 또 그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모처럼 이 자리가 뒤에 쓰여져 있는 대로 공예의 여기 지금에 서서 좌표를 그리고 지표를 이렇게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저희들 행보를 한번 서로들 공유하고 이래보자 저래보자 하는 그런 어떤 집담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코로나 갈증이 오늘로
이렇게 또 다른 그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그 문이 오늘로 열리길 바라고요. 또 9월 10월에 열리는 저희 12번째 공예 비엔날레에 이렇게 와주시면 저희들이 맨발로 나가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그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제 공예 비엔날레 그 기대하고 또 열심히 관심 갖고 또 열리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최공호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한국 근현대 공예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이십니다. 마사박물관장을 영입하셨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유엔본부 한국전통공예특별전 디렉터 등으로 활동하셨고 공예 이론과 현장에서 두루두루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손의 시대, 손의 문명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새 집에 들어오면 늘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예. 좋은 냄새가 나는군요. 이 좋은 향기처럼 서울공예박물관도 또 비엔날레에도 올해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약간의 첨삭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예. 자, 근래의 손이 문명사의 태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을 찾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근대가 폐기한 손을 다시 호출하는 연유는 단연 손을 대체한 기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술 과잉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절유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과학기술의 성장주의가 결국 인류를 통제불능의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하는 불안과 함께 손을 배제한 근대 문명이 우리를 소비의 선택만 자유로운 기형 인간으로 퇴화시켰다는 성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제작에서 배제해버린 손이야말로 우리의 사유에 필수적이고 또 이것의 결손은 곧 우리 몸과 정신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착취로 생산된 물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윤리적 성찰과 또 몸의 기계의 종속화를 거부하고 또 행위 주체성을 회복해서 우리 삶을 재조직한다는 희망이 결부되어 있어서 더욱 증폭되는 추세입니다. 손의 작용을 건강하게 되살리려는 노력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끌려는 국외의 메이커 운동이라든가 국내의 제작 문화 운동 그리고 탈성장이라든가 공유경제, 또 어소시에이션, 적정기술과 같은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명의 청년이 문명과 절연된 숲에 들어가서 원시기술로 자생하는 모습을 비추는 유튜브 채널에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몰린 것도 문명 너머의 손의 가치를 주시하는 사회 보편의 시선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공예가나 문명 담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작 문화를 이끄는 현장의 실천가들을 비롯해서 리처드 세넷이라든가 매튜 크로포드, 한나 아렌트와 같은 철학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손의 가치는 잠옷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손재주의 부활을 넘어서 대한 문명의 유효성까지 한껏 확장된 시선을 선보입니다. 인간의 존재나 생태환경적인 과제와 연동되는 손기술에 관한 논의가 공예의 범주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학이 배태한 기술 과잉의 시대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감각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여러 경로로 시도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신흥기술의 갈망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사물의 원리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작문화 이론가 이광석은 이를 암흑상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검은 천을 두른 상자에 손을 넣는 것처럼 무지의 뿌리를 댄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첨단 기계를 쓰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은 결국 손이 제작에서 배제되고 소비의 선택만 강요받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러한 수동형 인간에 대해서 이광석은 자본주의 기술의 사물을 사료삼아 먹고 자라 탐색과 자율의 감각을 잃은 기괴한 모습으로 진단했습니다. 손의 가치와 작용을 앞장서 일깨운 윌리엄 코퍼스웨이트도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손을 쓰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인이 가진 창의적 능력의 발언을 찾으려고 제가 한동안 골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고 거리가 먼 장인이 전통사회 문명 창달을 주도하고 또 전륜한 공예품을 만든 놀라운 능력을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끈의 길이와 명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솜씨의 지혜라는 말로 얼버무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손의 능력에 대한 과학계의 해명으로 이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손의 놀라운 능력을 입증하는 의과학계의 증언이 줄을 잇습니다. E.F. 쇼 윌기스를 비롯한 미국 커디스 국립 손센터의 전문가들이 엮은 손의 비밀, 그래서 복수의 저자들은 손이란 시각적으로 보이는 뇌의 일부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몸 밖에 나와 있는 뇌의 일부라는 칸트의 주장, 뭐 괴테도 이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칸트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손이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동작을 결정한다는 프랭크 윌슨의 주장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증합니다. 인간의 손이 머리 이상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뇌과학자 쿠보타 기소우는 창의성은 손에서 나온다라고 단정했습니다. 리처드 세넷이 사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눈이 아닌 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 파악이란 말이 있잖아요. 파악한다. 이게 사실은 손으로 물건을 움켜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죠. 손으로 움켜쥐는데 어떻게 내용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또 영어의 캐치라는 말도 이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은 동서양 사이의 우연한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진화도 멈출지 모른다. 쿠보타 기소의 언표는 잠옷 진지합니다. 그는 심지어 출입문이나 청소기, 자동차조차 손 하나 까딱 않고 작동시키는 스마트 시대일수록 진화를 멈추기 전에 칼로 연필을 깎고 컴퓨터보다는 펜으로 글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손과 뇌가 서로의 진화를 돕는 공진화의 상생관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대한 신뢰는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일관되게 발견이 됩니다. 줄의 고공기는 새로이 기물을 창안한 이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추앙했으며 기술의 성인으로 불린 노반, 뭐 이거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죠. 노반을 공자와 견주어서 높게 평가했죠. 학문에 공자가 있으면 기술에는 노반이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중국에 있죠. 대패라든가 톱,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도구들을 다 이 사람이 발명했고요. 심지어 우산도 노반이 발명했다고 하죠. 이분의 기록이 묵자에 나오는데 그 자율주행 비행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먼 거리를 밤에 왔다 갔다. 연을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띄웠는데 3일간 뭐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전설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밤문 농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노반의 집 앞에서 도끼질 자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조선 말기의 서화가 조일영은 솜씨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김정희의 서건기 문자형이 없다는 비판을 들은 뒤에 아무리 서건기를 가졌어도 천부적인 손재주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뭐 세 살 차이의 사제관계라고 하죠. 추사의 천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손과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주공이나
조유령의 인식에 이 두 분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변변한 도면도 없이 마치 윷놀이 말판 정도로 착각할 만큼 굉장히 소략한데 이걸로 건물 하나를 지어요. 대목장이 다른 도면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손의 경험과 머리가 조응해서 완벽하게 완성해 내는 거죠. 이게 손의 능력입니다. 또 밑그림 없이 직접 무늬를 새기는 장인들의 농익은 손길에 사유하는 뇌가 공존했던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낙사고라스의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지능적인 동물이다 라는 논지는 손과 사유의 관계를 인식한 시점이 최근의 일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화가 존 브렘블리시라는 화가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물감의 색깔도 손끝으로 구분해서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리얼리티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손이 그냥 손이 아닌 거예요. 눈인 거죠. 뭐 그 오감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이거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미세한 그 이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마다 손에 느껴지는 게. 눈을 대신해서 그를 화가로 만든 것은 손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물감의 색을 구분해서 그린 인물 묘사가 섬세하고 사실적입니다. 손작업 가운데는 즉흥으로 연주하는 재즈의 난이도가 으뜸으로 꼽힙니다. 찰나의 순간에 악보 없이 상대 음률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훈련된 대로만 뇌 지시를 따른다면 협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문명의 진보 과정에서 손의 역할은 실로 눈부십니다. 생각하는 손이 인간의 회복에 중요하다고 주장한 세넷은 만드는 일이고 생각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술자로만 여겨온 장인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손과 머리를 같이 연결해 쓰고 장인의식을 인정하는 인정하고 고무하는 일에 원천적으로 장애를 겪어왔다. 이게 세넷의 지적입니다. 근대 문명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손의 배제와 결부시켜 분석한 것이죠. 손을 대신해서 기계를 선택한 결정적인 패착이 서구인이 자랑하는 문명화의 실체임을 고백한 셈입니다. 손과 머리가 분리될 때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오히려 머리다라고 이제 지적한 그는 나치의 살인기술자 그리고 원폭을 발명한 과학자도 결과적으로는 손과 머리가 분리돼서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손의 역할이 제작을 넘어서 이성적인 판단에 개입한다고 보는 관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연관해서 한나 아렌트는 하늘의 신을 거부하며 시작했던 근대의 인간 해방과 세속화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의 모태인 지구를 거부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끝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손을 사용하기 시작한 호모 하빌리스 이후, 그러니까 간빙기가 12,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손을 도구를 쓰기 시작한 이 호모 하빌리스 이후에 인류의 뇌의 용적이 크게 증대하다가 근대 문명과 연관된 호모 파베리에 이르러서 정점에 달했다. 뇌의 용적이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보았죠.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말한 호모 파베르는 과학기술을 통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으나 그들이 보유한 재능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물로 자신의 집인 자연세계를 파괴해서 문명 종말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그의 지적이 오늘날 기후위기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범지구적 위험과 정확히 중첩됩니다. 이처럼 근대 문명과 산업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 대안으로 손의 문명과 가치를 환기한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문명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으로 점철된 20세기 전반의 참담한 시간은 손을 대신한 근대 물질 문명이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합니다. 산업화의 동력인 기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과 손을 퇴출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모든 기계적 발명이 과연 단 한 사람에게나마 하루의 노고라도 덜어주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빌려서 기계 비인간화를 지적했습니다. 해체된 손과 머리를 다시 결합해야 한다는 세넷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이 문명의 폐해를 복구할 유효한 대안이라는 발표자의 생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손이 생산 주체에서 배제되면서 문명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또 인류의 공적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인간의 삶은 지구를 구성하는 만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반해서 전쟁이나 도전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윌리엄 코퍼스웨이트의 생각이 요즘에 유행하는 인문학과 뭐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뭐 인류세, 안트로포세와 같은 인간 중심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최근의 반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다 우리는 불편함마저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손으로 생각하기를 쓴 매튜 크로포드의 그 토로입니다. 손의 가치를 누구보다 이 사람은 곡진하게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이 그 철학하는 정비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는 작은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손이 함께 할 때 사고도 한층 깊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그가 마침내 선망하던 엘리트 직장을 벗어나서 지역의 바이크숍을 연 이후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싱크탱크의 소장을 하다가 지역의 오토바이 정비사를 자청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는 손으로 작업하는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린 행위 주체성의 회복이 주는 안도감이며 자존감이 채워지면서 생긴 행복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대상은 비단 솜씨가 뛰어난 장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책상 위에 지식 노동자보다 몸의 감각을 사용해야 창의성도 증폭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는 손과 머리가 함께 작동할 때 사고가 훨씬 활발해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체득한 소중한 사유의 결실입니다. 십수년 전에 만난 일본 제가 굉장히 절친한 일본 여성 학자 한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저를 만났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대장장이 기술을 제철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 취미로 그 얘기를 했으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자신만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매튜 크로포드라든가 일본 학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공예의 사회적 역할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소수 전문가뿐 아니라 모두의 삶에서 손의 기능이 생성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계가 노동 해방과 신체의 자유를 부여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건 허상에 가깝습니다. 창의적인 제작 활동은 제거되고 소위 플랫폼 노동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뭐 그 라이더들이 막 배달하는 이런 질 나쁜 노동만 잔뜩 양산했다는 거죠. 또 기계가 부여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쇼핑을 위한 자유에 불과하다. 귀결된다. 이렇게 보면 아우슈비츠 가보셨겠지만 입구에 이렇게 노역장 입구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는 거기에 이렇게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슬로건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개발하면서 자유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말이죠. 국외에서 일고 있는 최근의 메이커 운동과 국내의 제작문화 운동은 손으로 인류사회 과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실천으로서 각별히 주목됩니다. 제작문화는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도움이 될 모든 사물을 재구성하고 고쳐서 오래 쓸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근대 문명의 폭력으로 기형이 된 신체의 불균형과 잃어버린 창의적 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손을 쓰는 제작 활동을 통해 공생공락, 탈성장을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기술과 몸의 양상불이라는 문명의 지혜를 찾습니다.
국내 그 DIY 뭐 목공 기술을 배우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늘고 있죠. 한편 뉴욕의 그 아파트 옥상에서는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닭을 직접 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직접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과 연관된 지구촌의 의제가 이러할진데 솜씨가 핵심인 공예가 중대한 시대의 고뇌 앞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창작이라는 좁은 개념을 제작으로 넓혀서 다변화하고 기능을 기술로 또 작품의 기물을 포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중도에 버려진 사물의 유지와 수리의 영역까지 크게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흑상자의 손넣기처럼 사실은 두려움은 용기를 내서 실행하는 순간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바라보는 데서 더 바람직하기로는 몸소 참여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선수 경기 아무리 봐도 내 근육 하나 생기는 거 없거든요. 내 건강은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가들의 그 빼어난 솜씨를 관람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공예에 너무 비극이에요. 제가 보기에 넓혀야 됩니다. 당분간 지속될 문명사적 의제 하나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몸에 생각하는 손을 복원하는 일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제작은 재료의 종류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상호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현재의 공예보다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다시 공예의 자리에서 돌이켜보겠습니다. 제작문화 담론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그 손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공예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마땅히 공예가 중심이 돼야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공예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이분법이 공예를 산업과 예술로 분절해서 기형화했다면 탈근대의 성찰을 통해서 공예의 본디 형질을 복원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예 담당층은 제작문화가 내미는 손길을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예는 미술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미술임을 부정하거나 그만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외연을 확장하자는 제안입니다. 공예가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 얼마만일까요? 공예의 활로를 열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기회가 그리 흔히 오지 않습니다. 공예 바깥의 제작문화 운동이 공예 내부를 향해서 공예다운 소임을 하라고 일깨우는 형국입니다. 손을 쓰는 일에 가장 익숙한 존재가 바로 장인이고 공예가입니다. 솜씨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특별한 일을 꿈꾸기 마련이지만 그 특별함이 예술가의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위 주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감각을 되살리고 거기서 얻은 결실을 나누어 이웃과 공생하는 기쁨은 개인의 예술적 성취가 주는 정도를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공예가 미술에 속한 기간은 문화와 문명을 아울러온 세기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공예의 본디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 문명사적 책무가 더 증폭되는 느낌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읽는 데 실패하면 예술도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공예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제 생각은 기술 철학자나 제작문화 운동가들과 결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예의 지위를 미술의 변방에 묶어두려는 관성은 문명사의 과제를 외면하거나 또 근대가 분절한 이분법에 무기력하게 함몰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제작문화 운동이 공예의 곁에 친절히 다가와 흔들어 깨워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공예의 변화는 공적 소임에 대한 내적 성찰이 선결되어야 첫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좋은 공예가는 기물 하나를 잘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쓰나미가 인류의 존재 불안을 키우는 시대에
공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다운 이유를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예 담론은 심오한 사변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이고 상식이며 소유유가 아니라 몸을 써서 깨우치는 진실한 체득입니다. 손해 문명을 실천할 때는 반문명이나 기술 낭만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없애자든가 뭐 이런 극단적인 거는 익스트림은 뭐 어떤 경우에도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법이듯이 근대 문명은 긍정과 부정의 두 얼굴을 지녔습니다. 지난 문명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 기계와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일상 기물을 만들어 대를 물려쓰고 사물을 뜯어보고 고쳐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린 몸 감각의 퇴화를 유보하고 환경을 보듬어서 상생과 공존의 삶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활용한 노동이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극소수의 확실한 진로가 되고 있다. 200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재정문화의 비전을 말한 대목입니다. 손으로 하는 직업이 앞으로 각광받을 거다. 이 일은 취미가 아니라 버젓이 생계를 잇는 건강한 직업을 지향합니다. 남다른 손의 감각을 가진 공예가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술을 넘어서 문화와 문명의 강역을 총행무진 가로지를 기회가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갇힌 코끼리를 대자연에 풀어줘야 됩니다. 공예가 문명의 중심에 호출된 지가 거의 한 세기만입니다. 근대기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양의 기술이나 근대 기술을 공예라는 용어로 치환시켜서 계속해서 공예가 시대의 소명이라고 막 부르짖었죠. 근대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한 세기만입니다.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와 이웃을 위한 공예가의 소임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공호 선생님의 그 좋은 말씀, 좋은 원고,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핵심들이 이제 결국 인간을 무력화하는 이 지금 기술과잉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손을 다시 생각하고 회귀하고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손의 감각을 가진 공예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환경과 이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워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였던 걸로 이해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많이 고민들 하시고 또 많은 또 질문도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가 발제가 모두 끝나면 종합 토론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거니까 고민을 조금 남겨두셨다가 2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사로 김정화 서울박물관 관장 공예박물관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화 관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셨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주빙국 커미셔너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곳 서울공예박물관 관장으로 공예 전문 박물관의 개관을 준비하고 계신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와 뮤지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주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저희 서울공예박물관에 이렇게 손님을 모시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그 집들이도 안 한 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하고 저희 서울 공예박물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예계 목소리를 같이 듣고 또 같이 얘기하고자 이렇게 힘을 합쳤습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좋은 전시를 통해서 우리 공예계에 뿌리도 내리고 꽃도 피우고 하는 그런 큰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공예 일을 같이 시작하면서 앞서서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예의 고민을 하면서 항상 큰 감사의 마음으로 그 공예 비엔날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 저희 서울공예박물관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됐고 앞으로 먼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크게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예의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 뮤지엄은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준비하는 내용들은 과연 어떨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박물관 만든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며 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공예박물관 지금 보시다시피 그 감고당과 윤보선로 사이에 있는 풍문여고 자리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풍문여고가 이사를 가면서 이 터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논의를 하면서 그 학교를 리모델링하여서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그 재개발, 도심 재생의 원칙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학교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진 건물들은 아닙니다. 또 우리 다 고등학교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 또 전시실 수장고 이런 거에 적합하도록 고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이 자리는 그냥 학교만 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세종대왕부터 얘기가 시작합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이 자리에 가장 아끼던 대군이시던 영흥군의 집을 짓면서 이거 다 이제 실록에 기록된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안국동에 이제 집을 지으면서 이 자리가 그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요. 세종대왕도 여기서 승하하셨다고 합니다. 그 대군을 보러 오셨다가 그래서 그 집 자리에 그 후로 이제 많은 왕실 가족들이 살고 한명회의 딸도 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순종이 여기서 가래를 두 번을 올리셨습니다. 그 1886년인가에 한번 올리셨다가 또 황후가 일찍 돌아가셔서 1906년에 순명 황후의 두 번째 가래까지 이 자리에서 두 번을 올리시면서 안동별궁이라고 이제 그 가래를 위해서 지칭이 돼서 안동별궁 혹은 안국동별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압기에서 이 땅이 이제 민간에게 판매가 되고 그 자리에 학교가 생겨서 쭉 풍문여고로 있게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문여고 시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그 옛날 사용하시던 건물이 그 조금 섞여 있고 뒤에 학교 건물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학교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근대기의 한옥들은 막 이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가 있냐면 최공호 교수님이 계시는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에 이렇게 이전이 되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게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가서 잘 있나 확인도 하고 또 잘 있나 확인한 거를 그냥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3D 스캔으로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이렇게 찍어서 앞으로 저희 이제 개관을 하시면 개관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VR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미디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그 중요성이 있던 부지다 보니 지금 더 걸어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옛날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터에 조금만 파면 밑에 다 유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주차장이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때 누가 차 가지고 가자 그러면 절대 주차장이 없으니 그냥 가자로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주차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고 저희가 이렇게 그 감고당길 쪽 이쪽 그러니까 그 안국동 로타리 쪽을 앞으로 전부 개방을 하려고 학교 담을 허물었더니 바로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옛날 담의 유구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집 짓다가 옛날 담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짐작은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발굴하고 다시 문화재청 허가받고 이런 과정들을 아주 오래 거쳐서 지금 아마 오시다가 잠깐 보셨겠지만 아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면 바라건대 이런 모습으로 이 감고당 쪽 길이 확 개방이 되어서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아마 가장 좋은 쉴 곳, 쉴 수 있는 곳 핫플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싹 개방해서 여러분들 다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개관이 늦어졌다는 말씀이고요. 그간에 했던 일들 중에 저희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그 공예박물관의 MI 작업들을 해서 저희 그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저희 건물하고 조금 흡사한 모습의 이런 그 MI를 쓰고 있는데 네모 부분은 열린 공간 그리고 동그라미 부분은 다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생각들 그리고 이 열쇠처럼 생긴 이것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 같이 함께 찾는 솔루션 이런 얘기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이 터를 이루고 이 터에서 다 같이 함께 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MI를 사용을 하면서 공예박물관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박물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공예박물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총감독도 했고 또 관장으로 한 2년 준비해서 한 3년을 정말 불철주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예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박물관이다 아니고 공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의 생각을 가져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물관 제가 굳이 괄호치고 뮤지엄이라고 썼는데 박물관이면 미술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걸로 뮤지엄이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제목도 공예와 뮤지엄인데요. 박물관 미술관 구분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냥 부르기를 박물관 뭐 이렇게 부른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예와 박물관 뮤지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지표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5년에 제정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공예란 하는 정의가 있고 공예품이란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공예란 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손 작업하는 과정 또 도구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 를 전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거에서부터 과정을 공예품이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공예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에 적합 근거해서 생각을 해봐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뮤지엄을 찾아보시면 이 뮤지엄의 모든 분류 항목에 공예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2층에는 금속공예실, 3층에는 도자공예실, 그래서 분청사기 이렇게 다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공예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못할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공예한테 있는 거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약 8천여 점 중에서 한 300-400점이 공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애매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의 품이라고 하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하지만 하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에 있어서의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칭을 하기보다는 공예가 갖는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모았습니다. 공용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의 장인정신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적인 가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기술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실용적인 가치. 그리고 그곳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꼭 미술, 꼭 예술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하나의 우리의 예술적 가치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공예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이기도 하고 또 그거한 어떤 니즈에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정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가치, 공용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치를 담은 담지물로서의 공예를 저희는 다 품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공예박물관 이렇게 큰 뜻을 품었습니다. 비전으로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고 공예와 생활을 연구하는 예술 공간으로서의 미술 박물관, 아트 뮤지엄의 역할, 일상과 이상을 연결해서 공예의 창조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상상 공간으로서 공예를 내 몸으로 만들어가는 체험 박물관, 또 공예로 세계와 연결해서 공예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공예 전문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뮤지엄 생각을 해야죠. 박물관 그러면서 다들 조금 아직은 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요. 미술관 그러면 또 이 바탕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뮤지엄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도 또 한참 할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아이컴에서의 정의를 그냥 근거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에 유형 및 무형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소통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관심 있는 건 유형 및 무형 유산이라고 그 수집의 대상을 정한 것이 그 얼마 전에는 인간 삶에 대한 물리적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해서 유형 무형의 유산이라고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물리적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 및 무형 유산이라고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로 바꾼 그 변화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뮤지엄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그 항목이 변화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정의를 가지고도 지금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교토에서 아이컴 총회가 열렸을 적에 뮤지엄이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긴 정의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 긴 정의는 뮤지엄이 이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사회 총체를 이루고 뭐 이렇게 긴 얘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뮤지엄의 정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적으로 많은 이 뮤지엄 협회들이 이 뮤지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해서 뮤지엄 디파인 커미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생각할 것은 왜 변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뮤지엄의 그 정의를 이렇게 다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변하는 것은 왜일까요? 뮤지엄의 기능이 변하고 있는 거겠죠. 뮤지엄이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변화일까?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새로 생기는 뮤지엄은 그 변화의 어떤 선상에서 앞을 보고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뮤지엄은 뭐 좋은 얘기라고 다 썼구나라고 하시겠지만 유물과 이런 어떤 수집품에 대한 것보다 우리 사람의 얘기 또 모든 것이 개방될 수 있도록 가져가자 하는 것 그리고 다 포용할 수 있는 인클루시브한 것
그리고 우리 수월성, 엑셀런스. 수월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 연구에 있어서도 수집에 있어서도 보통 하는 기능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또 이 건물과 모든 것에 있어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탠다드를 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수월성의 문제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뮤지엄의 그런 비전을 저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뮤지엄은 이건 뭐 다른 관장님들이 하신 말씀들에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앞으로의 뮤지엄의 핵심 전략은 개방을 한다. 그 개방을 함으로써 실제로 뮤지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전시, 좋은 뭐 수집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많은 우리의 사용자에게, 관람객에게, 나의 청중에게 얼마나 많은 이 그 영감을 주고 그들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가, 서비스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크게 각성을 하고 그거에 준해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문을 열어서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형의 지식과 정보를 앞으로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뭐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광의 사용자로서의 무한 확산이 실제로 지금 모든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더불어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짐작은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어놔야 할 그러한 변화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비대면 사회 텔레 에브리씽으로 정의될 수 있는 뉴노멀의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 뮤지엄은 어떻게 이 텔레 에브리씽의 상태를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충족하면서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가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한 고민들이고요. 그 고민에 적합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서울공예박물관으로 들어와서 쭉 그동안에 했던 얘기와 앞으로 갈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집이겠는데요. 뭐 지금 기조로 말씀드렸던 공예와 뮤지엄에 대한 생각을 다 담아서 수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예품만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모든 저희 스태프들이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예는 동사다 라는 생각이 저희 매일 같이 외치고 시작하는 말인데요. 공예는 동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 지금 수집도 물론 뮤지엄에서의 하는 그런 그 수집 과정을 거치지만 이렇게 그 수집 과정 속에서 장인들 혹은 작가들이라고 하는 이 만드시는 분들의 모든 과정들을 영상으로 녹취로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도구와 그것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아카이브실에서 이렇게 같이 수집해서 기록하고 분석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집의 어떤 이 스펙트럼이 하나의 공예품에 멈추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모든 배경을 같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수집의 전략은 2025년까지의 목표를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용별, 시대별, 또 지역별 이렇게 해서 수집의 전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박물관이 공예품이 없겠습니까? 그 박물관들과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공예로서의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서는 실제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 컨템포러리에 이르는 어떤 곳도 우리는 배제하지는 않으려고 하나 그러나 근대기에서부터 현대기에 이르는 관점을 가장 중시해서 선제적으로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장품 수집 그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너네 처음 시작하는데 하나도 없이 어떻게 박물관을 하려고 해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간 열심히 해서 약 2만 2천여 점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수장고에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모두 다 그 저희 수장고 안에서 또 사진 촬영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저희가 그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공예의 어떤 변천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 근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금 제가 책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옆으로 슬쩍 찍은 게 이따만하게 두껍다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색을 삐뚤하게 찍었긴 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근대기의 신문이나 모든 간행물에서 나와 있는 공예에 대한 기록들을 전부 수집하는 이러한 일을 했고요. 그 기록물들을 전부 요새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도 했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서 이것이 전부 다 해제의 키워드로 핵심어로 정리가 돼서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예의 소재와 공정에 대해서 백자라고 하면 실제로 뭐 양구흑하고 뭐 강진흑하고 경주흑하고에 따라서 구워지면 색깔도 달라진다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하도 많이 들었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전부 모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해서 흙도 수집을 했고 그 흙으로 구워진 결과물들도 수집을 했고 유약 발름 어떻게 변하는가도 했고 시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가도 해서 실제 그 결과물들로 전부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다 수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오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들 아주 공예의 어떤 기반을 이루는 지속적인 연구들과 더불어 소장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수집과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지금 이제 막 전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어는 공예를 하는 사람들 뭐 호모바베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이제 저쪽이 상설 전시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획 전시 부분인데 상설 전시 부분에서는 사람이 공예라고 하는 것에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자연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얘기를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조선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그런 얘기는 장인이 공예의 전통을 만들고 장인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고 하는 장인의 개념으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많은 전시들이 이 건물에 약 12꼭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물이 한 이제까지 보시던 뮤지엄들이 한 곳에 들어가면 확 이렇게 한 건물에 쫙 있는 그런 건물에 익숙해지실 텐데 저희 박물관은 그렇지 못해서 건물 위층에는 전시가 있고 내려오면 다시 그 공공의 기관 이런 장소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골목을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전시를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전시 잠깐 장면이고요. 이거 보자기 전시 장면이고 이건 자수 전시 장면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나가실 적에 그 저희 전시 3동 직물관은 오늘 지금 조명을 켜놨으니까 잠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셨던 길에서 처음 만났던 건물이 저희 전시 3동 직물관이니까요. 잠시 들어가 보시면 그냥 지금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학예 선생님들은 오늘 왜 열지라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잠시 들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네, 그 특별전에 귀걸이를 중심으로 해서 석기시대 때부터 지금 현대 작가에게 저희가 커미션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귀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하나의 문화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아주 작은 특별전시입니다.
네, 주요 전시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수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전부 이제 해석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시들 속에서 많은 장인들, 작가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혹은 그 안에서 이제 작가들하고 함께 했던 전시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나전칠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목장, 오칠장, 나전장, 두석장 네 분 선생님을 모시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나전 경함을 저희 저거 하는데 1년 넘게 걸렸는데요. 옛날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과정을 전부 저희와 함께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목장님이 그 한 10개의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해가는 과정을 이제 전시에서 전부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아름다운 공예 품을 그냥 과거에 두지 말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그것이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해나갈 적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했을 때 그 모양이 나오는지 같이 연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네 분의 장인을 모시고 1년 넘는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다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정말 많은 그 작가 선생님들이 저희 전시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대공예의 경우에는 뭐 이제 45년 이후 2000년대까지의 공예를 저희가 한번 쫙 같이 보고자 해서 2부로 나눠서 특별기획전을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도자와 목공예, 유리공예를 보여드리고요. 2공예, 2부에서는 금속공예와 직물공예 그리고 종이의 공예 이렇게 해서 약 160분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한번 쫙 저희가 시대에 따라 혹은 주제에 따라 이런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현대공예 전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저희의 큰 이런 수집하고 전시하고 하는 거에 큰 거는 개방과 공유입니다. 저희 앞으로 가지고 갈 주 두 가지의 키워드를 데려가면 개방과 공유인데요. 공간의 개방과 공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고당길과 윤보선로 그리고 이 안국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앞마당이 매화동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다 개방될 예정이고요. 지금 오시면서 보신 이 뒷뜰도 같이 개방이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데서 이따 휴식 시간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5층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인왕산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기가 막힌 루프탑이 있습니다. 전부 개방해서 우리 모두하고 항상 그냥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공간들이 뭐 문화 상품점이라든지 카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방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개방되는 공간들은 우리가 시민들하고 우리 관람객들하고 처음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 처음 만나는 공간들은 저희가 공예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예 작품들을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사실은 굉장히 이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잘 쓰고 있던 공예품도 박물관 수집품이 되면 손도 못 댑니다. 손댈 수가 없는 중요한 물건이 돼서 이제 수장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예는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라든지 휴식 공간의 의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공예품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예품 설치 작업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를 통해서 9분의 작가님들과 이런 일을 했고요. 실제 뭐 한창균 선생님이라든지 김희경 선생님, 이현정 선생님 이런 모든 작품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신 그 안내 데스크도 박원빈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이 작품들이 실제 항상 가장 나를 먼저 맞아주는 곳에서 맞아주는 그러한 공예품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개방과 공유에서의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전시가 조금 보이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항상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자.
되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시품이라고 하면 저 구석에 조금씩 있기는 마련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전시 동선을 전부 따라서 상설 전시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그 음성 안내 시스템도 저희 제공을 하고요. 또 각 전시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택타일 스테이션을 같이 마련을 해서 전시에 대한 이 설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장비를 장치를 전부 전시에 포함돼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같이 해서 이러한 그 바탕을 마련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시각장애라고 하는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또 그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쭉 같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또한 개방과 공유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보의 개방과 공유인데 저희가 공예의 모든 이야기들, 소장품 정보라든지 아카이브 정보, 공예의 사전, 전거, 도서, 그리고 우리가 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많은 결과의 내용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많은 그 개관 이후 더 고도화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정보들이 그 사용자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장고도 저희 그 아까 직물관 4층에서는 아직 지금 다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은 보이는 수장고로 하고 예약에 의해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그 소장품들을 관리하고 있고 뮤지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이제 거의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도 같이 들을 수 있고요. 아카이브실 지금 열심히 조성 중입니다. 이 아카이브실도 워크인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자료들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항상 다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 지금 네 SNS 열심히 하면서 저희 하고 있는 내용들 알리고 드리는데요. 오늘 오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네 사랑입니다. 이거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에게 혹은 온라인상에서의 버추얼상에서의 저희 고객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퍼블릭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사실은 다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그 교육 파트에서 동네에 있는 가해 초등학교라든지 혹은 온라인상으로 혹은 옆에 있는 그 장애인 학교하고 같이 이러한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얘기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논의는 이미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네, 그럴 겁니다. 또 각자 공부할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그 공부를 하는 그 근거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이 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일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된 플랫폼이 자기의 개발에 큰 기반을 이룰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그것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왔고요. 그 모든 교육의 변화는 뮤지엄의 교육이 가고 있는 것과 평행한 곳에 있다. 그래서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와 함께 갈 것으로서의 뮤지엄의 교육은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뮤지엄의 교육이 방향을 이제 미래 사회의 하나의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저희 프로그램들인데요. 이거 다 이제 곧 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 박물관은 그래서 모두의 공예, 모두의 박물관, Craft for All, Museum for All이라고 하는 그런 이루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정말 많은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수백 번도 더 하는 회의를 했고요. 수백 분도 더 넘는 분들이 자문을 해주셨고 수백 명도 더 되시는 작가분들이 저희의 요청에 항상 밝은 마음으로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준비를 해왔고 곧 아마 7월이 되겠습니다. 7월에 저희 개관할 거라는 생각이 지금 요새 지금 그 진행 중인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곧 개관의 모습으로 그 얘기들을 정리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공예, 모두의 박물관이 정말 기다려지는 우리 김 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저도 경청해서 듣고 너무 약간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기다리셨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초기서부터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가신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약간 감동을 받고, 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운영 철학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여서 정말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 공예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지금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예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한테 너무나 좋은, 정말 연구에 아주 굉장히 토대가 될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공예의 그 박물관의 그 기능에, 그리고 더 지금의 현장 정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지표의 의미를 현장의 이슈와 함께 정말 잘 녹아들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개관하면 다시 또 와서 꼼꼼히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저희 발제자를 모실 건데요. 예, 낙원 교수님 발제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낙원 교수님께서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에 계시고요. 디자인과 공학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총감독, 한국도자재단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셨고 다수의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공예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낙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 오늘 와보니까 이 모든 인비테이션을 항상 억셉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임 감독님이 그 주신 메시지 하나에 그냥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 잘못 온 것 같은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제 그 이력에 보면 제가 기계공학과라고 하는데 제가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래서 혹시 딴 사람들이 기계공학과도 안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나왔다는 얘기 할까 봐 그것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제목은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날로그 디지털 좋을 것 같다 해서 아 그러시죠 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날로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고를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원고 안 쓴 지가 꽤 되는데, 그래서 보통 다섯 줄 이상 안 쓰고 진짜 기고할 때만 제가 쓰는데 항상 마감 넘치고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마무리해서 보내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라, 그 거기 있는 자료는 그냥 그 급하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넣은 자료고요.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공예 아날로그 vs 디지털 이렇게 정했고, 저는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있고요. 공예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 제가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뭐 크래프트, 그다음에 아날로그, 전통, 그다음에 뭐 오랜 시간, 인내, 고통 뭐 이런 단어, 그다음에 수작업, 그다음에 정교함, 그다음에 이 완벽하게 마감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공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감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뭐 그 외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다 공예 무슨 이미지를 하나 넣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아름다운 공예인 하늘을 그냥 제가 이렇게 올렸고요. 뭐 흔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초산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4차 산업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5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버 피지컬 심바이오시스 또는 휴먼 로봇 심바이오시스, 저는 이제 저희들은 공생이라는 단어를 심바이오시스라고 쓰는데 오늘 보니까 콘비비알리티라는 단어를 써서 아, 저 그런 단어를 써볼까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학생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니네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테드에서 요 그 아담 그랜트라고 그 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쓰고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 What frogs in hot water can teach us and think about thinking again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한번 그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던지면 바로 얘가 튀어나가는데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살살 하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개구리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리띵크하는 능력이 없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보면 우리 디자이너나 디자인계도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에스컬레이션 오브 커미트먼트. 제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다 꼬라 박은 게 얼마인데 여기서 내가 발을 뺀다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그거를 이 심리학자 용어로는 에스컬레이션 오브 커미트먼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지금 기술이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디자인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 자료는 그냥 필요하시면 다 이렇게 드려도 되고 가지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 손으로 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동차 한 100개씩 그려봐 하루에 200개씩 뭐 계속 1년 내내 계속 스케치를 계속 그러다가 어떤 좋은 디자인 나오면 이거 어떻게 했니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걍이래요. 걍. 그러니까 200개쯤 하다가 몇천 개 하다가 하나 나온 거 보고 교수가 야 이거 좋은데 어떻게 있는 거냐 그랬더니 진짜 걍이죠. 그냥 진짜 명답입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니.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생각을 가지고 컨셉을 갖고 해라 하네. 그러다가 이제 고객의 심정도 이해해야 되고 감성도 중요하니까 이제 이 heart라는 단어를 썼다. 여기서는 이제 전신 whole body 균형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고 있냐면 디자인이 by computer, by machine 그래서 computational desig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는 혹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안 해보셨으면 저 autodraw.com이라는 데에 들어가시면 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스타트하고 뭐든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착 그리면 요 맨 위에 그 네가 그리려는 게 이거지 하고 그림이 쫙 떠요. 그러면 탁 찍으면 그 아이콘이나 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서 쭉 내려가시면 여기 AI 익스페리멘트라는 데가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이제 퀴즈가 나와요. 퀴즈. 텐트를 그려라. 그럼 이제 제가 텐트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한 30초인가 20초인가 시간을 줘요. 그럼 계속 그리다가 제가 이제 그리면 네가 지금 그리려는 것이 뭐 같이 보인다? 뭐 같이 보인다? 계속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딱 재면 땡.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한 5초 만에 그림을 딱 그렸다 그러면 정답하고 다음 문제를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6개쯤 7개쯤 한 다음에 제 성적표를 보면 제가 맞춘 게 몇 개, 틀린 게 몇 개가 나오는데 틀린 거를 딱 누르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그려서 맞췄느냐 하는 얘기가 쫙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그리고 어떤 단어, 어떤 물체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이것만 해도 애들이 좋아하는데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4년쯤 전인데 그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한 30명 정도가 그 이 클로즈드 룸 세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토데스크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굉장히 미국 사람치고는 굉장히 저를 아주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동안 에이디드를 못 해드렸다. 사기였다 약간. 그런데 이제 비로소 에이디드라는 말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면서 의자를 디자인하는데 멋있는 뭐 이런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자의 무게 7kg, 의자가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의 몸무게 150kg, 가격은 20불. 그러면 컴퓨터가 수천 개의 모델을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으면 옆방에 있는 3D 프린터에서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팬데믹 전에 갔던 상하이의 상해 타워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50도쯤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고 꼭대기가 아래에 비해서 한 55% 정도로 이렇게 테이퍼링이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 오토데스크의 그 똑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단지 그 디자인 하나만 가지고도 재료비를 한 5천만 달러의 재료비를 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건축에서 제품으로 그 다음에 뭐 CI는 뭐 벌써 옛날부터 그냥 자동으로 다 공짜로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화가 됐다. 이게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뭐 프랙티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화가 됐어요. 최근에 가장 민주화를 나타내는 현상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있는 온갖 디자인 띵킹을 보면 그 디자인 띵킹을 얘기하는데 디자이너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은 게 경영학 한 사람. 그 다음에 각 그룹의 인재 개발원에 가서 디자인 띵킹 프로그램이 꼭 있는데 그때 담당 교수는 교육학 하신 분, 심리학 하신 분들. 그래서 사실 이게 디자인이라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한다는 어떤 사고방식 또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디자인 띵킹을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 명사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를 넘어서 이 디자인 띵킹 때문에 디자인은 완전히 이 베를린 월이 무너지듯이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이 뭐냐, 디자인 교육이라는 것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 디자인 쪽이고요. 공예와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저희 디자이너들은 다 공예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또 공예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콜라보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디자이너들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디자이너들 뭐 멋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잘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회사 이름만 나오고 그 센터장 이름이 나오지 실제 디자이너 한 이름은 다 묻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공예는 몇 개 못 팔아도 다 작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이 그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공예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공예는 이름은 있는데 열심히 만들어봐야 뭐 몇 개 잘 팔리지도 않고 뭐 저도 요 상점에 이렇게 가서 보면 큰맘 먹고 오늘 하나 사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한 세 배쯤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갈등을 하다가 아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러고서 슬쩍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아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예하는 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부러운 이유는 제품 하나 잘 만들면은 뭐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 팔리고 하니까 이 두 개의 굉장한 갈등 속에 굉장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이 유니버스라는 데에서 물리적인 세계죠. 1995년도에 그 MIT 미디어 랩의 네그로 폰테가 Being Digital이라고 하는 책을 95년도에 썼고 2000년도부터 아주 급속하게 우리가 디지털 컨버전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컨버전스라는 얘기는 하나의 디지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융합되는 것을 저희들이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뭉치는 일이 항상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디지털 트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건물 저 전통대학으로 가면서 아주 아름답게 3D로 이렇게 복원한 걸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그 물리적인 세상을 거의 그대로 카본 카피하듯이 디지털 세계로 올리는 요새 저 제품들 디자인하면 그 제품을 또 완전히 똑같은 모델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지금 메타버스라는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움직이는 그 세대가 전에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한 세대가 이거를 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를 저희들이 이 MZ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한답니다. 저 같은 베이비 부모나 X세대가 31.5%밖에 안 되는데 이 MZ세대가 43.9%라는 거 이제 우리 사회에 그 메이저한 그룹입니다. 근데요 이 세대가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 인사 담당자가 본 MZ세대 직원들 특징이래요. 이게 1. 워라벨 중시 회사의 보장 요구 2. 조직보다 개인 이익 우선시 개인의 개성 존중 요구 자유롭고 수평적 문화 요구 공평한 기회를 중시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 개인 성장 지원 요구 그러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은 세대고요. 일을 그냥 안 한대요.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대요. 이래서 여기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은퇴가 3년 남았는데 좀 빨리 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학생들 피드백을 잘 안 줘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전 세대까지 먹혔는데 지금 세대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B+인데 A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되게 복잡한 이슈거든요. 이게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세대는 명확한 피드백을 요구한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읽은 페이퍼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수술하는 의사들의 스타디를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실패를 하면 다음번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본인이 1차에 성공을 하면 2차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왜? 자신감 뿜뿜 이런 거 있잖아요. 셀프 에피커시 띠오리로 난 잘할 수 있어 이래서 한대요. 남이 실패한 거를 보면 그건 자기한테 성공의 지름길이래요. 남이 이 성공한 거는 제가 배 아파가지고 자기 저기 성공에 별 도움이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왜 나의 실패가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실패를 야기하느냐 거기가 요거라는 겁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실패가 다음에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MZ세대하고 일을 할 때에는 정확한 피드백 그냥 또 해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대화 단절이 되면서 저희들이 왕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 Z세대 그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 이 알파 세대는 정말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그 디지털 트윈은 뭐 위키 가서 보니까 그 실제 세상하고 버추얼 스페이스의 두 개를 똑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지금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닐 스테펀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런 단어가 좀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의 세상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제페토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유명한데 현재 가입 인원이 한 2억 명쯤 되는데 한 92% 이상이 다 외국의 가입자예요. 근데 이거를 만든 데는 우리 네이버의 자회사 손자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 부캐 시대, 마스크 없는 가상현실, 네이버, 제페토, 메타버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가상의 세계, 옛날에 사이월드가 했던 뭐 이런 세상에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돼서 이 세상 안에서 구찌도 팔고 루이비통도 팔고 실제 구찌로 자기 몸을 다 치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0만 원 드는데 여기서는 만 원 정도면 구찌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예쁘게 치장을 할 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 비즈니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블랙핑크가 여기서 팬 사인회를 했는데 무려 5천만 명이 왔답니다. 5천만 명. 세상에 어떤 경기장, 어떤 장소가 5천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메타 여기 제페토에서 이 블랙핑크가 이 팬 사인을 열었는데 5천만 명이 왔대요. 그 최근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MOU도 아바타를 만들어서 요 요기 안에서 서로 MOU도 맺고 이렇게 여기다가 땅 사고 투자하고 학교 건물 짓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디자인이나 공예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대개 공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세대가 계속 어떻게 공예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냐는 게 중요한데 그 네스카페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다가 커피를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이 일본 사람들 머리에는 이 커피라는 아예 개념이 없대요. 개념. 오로지 티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커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시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 플레이버가 들어가는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그 젊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입맛에 커피를 심어주고 얘들이 자라서 10년 후에 메인 소비자가 되면서 일본의 커피 시장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뭔가 이 젊은 세대 M세대를 넘어서 Z세대와 알파세대의 공예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냐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안에 정말 정교한 공예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집을 꾸미는데 되게 있으면 멋있게 공예품 하나 집에 있으면 멋있잖아요. 저도 작가님이 만드신 게 몇 개가 있는데 나서 보면 다 딴 거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그 작품을 보면 이게 누가 만드는 거냐 뭐 이런 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있어 보이고 간 다음에 그 친구가 야 거기 어디 갔더니 말이야 나교수님 집에 갔더니 누구 작가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정말 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공예라고 하는 것을 잘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인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장도합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고민하던 이 기존의 공예와 새로운 공예의 시작은 어디 거냐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사이버 피지컬한 어떤 심바이오시스를 통해서 윈윈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 100% 손으로 만든 거를 공예품이라고 할 거냐 그러면 99%를 한 거는 공예품이 아닌가 그럼 98%는 90 이렇게 해갖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아주 친하던 같은 교회 다니던 분이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 철학자들이 하는 그 담론 중에 그 그런 게 있대 이렇게 배가 하나 있는데 이 배가 고장이 나서 엔진을 갈고 또 어디 선미 부분을 갈고 선수 부분을 갈고 다 갈아떼야 되고 그럼 이 배가 옛날 배냐 새 배냐 그런 답을 이거 마찬가지도 저희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공예도 어디까지 갔을 때 이거를 공예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딘가 그런 거에 대한 좀 큰 담론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다가오는 이 사이버의 큰 물결을 이 공예나 디자인의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세대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좀 엉뚱하지만 좀 용감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공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저희가 그
벌써 5차 혁명, 네, 5차 혁명에 진입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유행하는 지금 유행해서 사실 예술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전 세계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런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공예 어디로 가 어떻게 이제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화두를 좀 던져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새로운 공예 결국 사이버 피지컬 그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연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정연택 명지전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마지막 강연을 발제를 들을 텐데요. 주제는 21세기 전환기에 있어서 시민공예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벌써 나오셔서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윤택입니다. 지금 나간 선생님 또 이 강의를 들으니까 야 이게 또 헷갈린다. 갑자기 정말 딴 세상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디지털 기술의 양극화도 있거든요. 예, 워낙에 뭐 지금 뭐 5차까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뭐 4차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양극화에 저 마이너스 어디가 이제 박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더 그 현실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큰 과제, 시대적 과제. 그 안에서 공예가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체가 전문적인 공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공예 활동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시민 공예가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위기 시대라고 하는 말을 굳이 뭐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이 공간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위협적인 존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정말 예전에 정말 전혀 겪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가 뭐 아주 새로운 말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위험 사회라고 하는 말로 이 위험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전 이제 우리가 전산업 사회에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해야지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위험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즉 이제 산업 사회 현재 우리 산업사회에서의 위험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개인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그 우연히 또는 뭐 또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위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지금 현대 문명사회 갖고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또 그것이 아주 비정상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 이걸 우리가 이제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그 사회학자 그 울리백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되게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위협.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금 위험 사회에 있는데 이 위험 사회가 뭐 단순히 팬데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위험의 요소에 지금 처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성장은 이루어지는데 분배가 제대로 잘 맞춰지지 않은 그런 불균형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가수로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은 그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 어느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이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 문제로 가볼까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적으로 느끼겠습니다만 뉴스 참 짜증이 많이 나죠. 맨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민생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일들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진영 간 뭐 어떤 뭐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국민의 어떤 삶과는 뭔가 좀 그 유리된 어떤 이런 정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야 이거 대의민주주의 제도 위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뽑을 때는 우리가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뽑기 전까지만 와서 이제 살랑살랑 거리다가 뽑아주고 나면은 이제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정치에서 뭔가 그거를 서로 협의하고 소위 이제 협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보다도 이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갖고 있는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뭔가 안 돌아가는 거죠.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그 정치적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환경은 뭐 제가 더 말씀 안 해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일 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일자리 감소입니다. 일자리 감소.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신문에 컬럼을 하나 읽었는데 사설 읽었는데 그 사설 쓴 사람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일자리 감소된 게 아니다. 일자리가 늘고 있다. 근데 어떤 일이냐? 예를 들면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소 이제 배달업이죠. 예, 그런 그 유통업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플랫폼 뭐 소위 자본에 의한 기업의 형태는 실제로 그 기업이 어떤 그 물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죠. 전혀.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택배 회사가 실제로 뭐 그 뭐 물건을 뭐 보관한 어떤 뭐 창고를 갖고 있다 이런 그 보관한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팔 수 있는 팔아야 될 목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운송 수단, 소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장도 없고 차량도 다 각자가 그거에 하는 노동자가 다 각자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플랫폼 회사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특히 팬데믹 이후에 그 노동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히려 노동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튼 간에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가 맞다고 봅니다. 그 2020년도에 이제 그 나온 통계인데요. 일자리 감소가 우리나라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가 2020년대 2,300만 개가 일자리가 있었는데 2030년에는 이게 1,600만 개로 그러니까 한 7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줄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많으냐 안 많으냐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노동이 이제 뭐 없어져가는 소위 이제 노동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소위 인간과 그 기계와의 관계 갈등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국에 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죠. 기계 파괴주의 운동 같은 거. 그런 이제 그 소위 기계와 인간과의 어떤 그런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 적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로도 결국은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썩 원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지만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기계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역할 차원에서였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로 넘어오느냐 안 넘어가지고 이제 서로 취급받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그냥 다 대체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보조 역할을 했을 때는 새로운 기술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또 신종 직업이 생기게 돼서 노동자들이 어떤 수평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동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위 그 기술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그걸 쉽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 기술의 생산에 그 노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 이제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제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이 끝을 바라보는,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선 우리의 노동이 이제 끝난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졌다 하게 되면은 우선 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산 속에 지금 갖다 버려지면 아무것도 하다못해 뭐 하나 나물도 하나 찾아 먹을 수 없고, 그죠? 뭐 하나 잡아 먹을 수 없고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쉽게, 그죠? 그래서 이제 생존 기술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는 거는 내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서 내 생존을 위한 어떤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이제 소비자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어떤 위협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를 또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노동 해방의 형태로 봅니다. 근데 이 노동 해방의 형태라는 것이 어떤 노예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노동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임금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제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 이전과 이후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노동자가 첫 번째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도구가 내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된 결과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일의 정 과정에서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으로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위 이걸 그냥 전인적인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는데 임금 노동제로 오면서, 산업화되면서 임금 노동제로 오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거기는 기계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자본주의 소유주죠. 그 다음에 그 만든 물건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노동의 형태가 질이 나든 그런 그 단순한 노동이거나 육체에 주로 의존하는 아주 단순한 반복적인 그런 노동, 이런 노동의 형태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노동자의 삶,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모든 인간의 삶이 대단히 피폐해지는 이 원인으로서의 임금 노동제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제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탈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탈노동은 아주 그 임금 노동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상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생존 위협에 대한 문제, 소비자 지위 상실에 대한 문제는 요즘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여러분들 아마 뉴스상에서 많이 볼 테고요. 아마 다음 대선 때에는 이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정책의 어떤 하나의 그 논쟁의 화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기본소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지난번에 한 받아본 게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셨죠.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보신 건데, 이 기본소득은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복지 차원에서 그냥 그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전 지구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할 수 없는, 노동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협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거를 제일 잘하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한번 국민 투표에 붙인 적이 있는데 거의 7대 3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찬성 30%, 반대가 70%인데 반대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노동 윤리관이 있어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수를 받고 살면은 뭔가 인간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런 뭐 이거 다 퍼주다가는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이 기본소득이란 말은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이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다 그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탈노동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하면 전제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씩 그냥 무조건 그냥 받는 겁니다. 뭐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든 간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 좀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내가 그 육체적으로 그냥 그 생물적 존재로서 내가 존재 그 생존하기 위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뭔가 우리가 생물학적인 우리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동이 있고, 두 번째가 뭐죠? 그건 이제 뭡니까? 자아실현이죠. 근데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의 철저하게 외면당하거나 차단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좀 더 벌려도 항상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GDP가 올라간 상승세를 보면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보수를 더 많이 그만큼 벌었으니까. 뭐 아주 수치상으로는 그래, GDP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우리 더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런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노동이 아니고 임금 노동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고 이걸 일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이거 구분해서 이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정말 우리가 단순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일,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임금 노동 제외해서 자신의 어떤 그냥 생존 그 어떤 물리적인 생존만을 위한 건 노동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어떤 자아를 뭔가 그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일과 공예가 어떻게 맞닿느냐, 상당히 유사하죠. 예. 그 베르나르 스티글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노동으로부터 고용 노동으로부터 임금 노동으로부터 분리돼서 이걸 일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동성을 획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그것을 비자동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된 경지에 이르러서 뭔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말 들으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도자기 하는 걸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도자기를 처음 배울 때 엄청나게 많이 숙달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나간 선생님이 그 자동차 드로잉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그냥 뭐 됐다는 말도 하셨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소위 그게 어떤 하나의 자동성을 갖게 되고 자동성이 내면화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기술, 어떤 그 기술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물레를 찰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걸립니다. 물레 돌아가는 것도 방향도 뭐 걸리고 힘도 들어가고 중심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이제 그것이 자동화된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뭐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이제 창작이 일어난다,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스티글레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무로서의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노동은, 그렇게 창작할 수 있는 노동은 알무로서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활동이 그냥 개인에게만 이바지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타인들과도, 또 타인들의 어떤 독특성, 그러니까 타인의 개성을 또
수립하는 데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차원에서의 알무로서의 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예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노동의 형태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예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노동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탈노동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이 자가 생산이 좀 더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생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에 이와 유사한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이론과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칼 마크스 같은 사람들은 자가 생산의 말보다 이제 자기 생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 발현을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이 자기 생산을 강조했죠. 근데 이제 자기 생산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자가 생산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따져봤더니 사실은 같은 말이면서도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과정에서 어떤 주체성을 강조한 거라면은 제가 얘기하는 자가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단계에 있어서 주체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소비로 자기 자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자가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가 소비도 포괄해서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는 이제 윌리엄 모리스 같은 사람도 결국은 이제 모든 노동자가 예술가가 되는 세상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삶과 그다음에 그 노동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어떤 삶이 서로 결합되는 어떤 이런 사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다 손주로 만드는 걸 되게 강조했죠.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18세기로 올라가면은 쉴러라고 하는 미학자가 있는데 이래서 뭐 극작가이기도 합니다만 독일에 이 쉴러가 그 문화 예술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런 걸 해야지만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쉴러가 이런 생각을 특별하게 했던 거 문화 예술 여기도 당연히 공예가 들어갑니다만은 이런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봤던 그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쉴러가 살았던 시대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정말 그 소위 이제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군주 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 이 혁명의 과정을 너무 부러웠죠. 부러웠는데 한편은 되게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너무 폭력적이에요. 뭐 사람 죽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됐다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이제 불안하게 가니까 신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시계를 고친 그러니까 사회를 시계로 비유하면 시계를 고쳐야 되는데 이 시계를 멈추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이성보다 감성에 대한 부분이 감성적 활동이 훨씬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성적 활동보다는 감성적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그 소위 이제 시민 덕성이 이제 고양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아와 그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봤고 그런 시민들이 모여졌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 사회가 된다라고 이제 신뢰가 이제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데는 법과 제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민이 갖고 있는 그런 덕성,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덕성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 덕성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건 자율성이고 이 자율성을 기르는 데는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고 이 감성적인 교육의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물론 쉴러는 공예라는 말을 딱히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스스로가 뭔가 직접 만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공예 형성 과정을 굳이 이제 단계별로 얘기하면은 임금 노동의 종말이 오고 그다음에 탈노동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자가 생산과 자가 소비스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시민공예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공예의 개념과 역할을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를 조정할 수 있는 영역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하나가 국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제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은 이제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고요, 시민은 상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시대가 이 조정 역할에서 어디로 옮겨오고 있냐면은 시민사회 쪽으로 점차적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시민정치, 뭐 시민경제, 뭐 시민사회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이 내용을 자꾸 보면은 시민정치도 보면은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뽑을 때는 와서 잘할 것처럼 하는데 실제 뽑고 나면은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런 정치 형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참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는 어떤 시민 정치가 강제되고 있고요. 시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경제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 경제는 어떤 시장,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어떤 그 교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거래 형태의 어떤 그 경제 활동보다는 비시장적인 그런 그 형태의 그 거래를 더 중시하는 이런 경제 활동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의 권력의 국가나 시장의 권력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권력화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시민공인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시민공인은 노동의 종말을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그러니까 노동이 끝난다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임금 노동, 되게 그 임금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인간적인 노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거기에 시민이 뭔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민 공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민 공회의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돈벌이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손으로 뭔가 직접 만들고 자기가 그걸 스스로 사용하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얘기인데, 뭐가 됐든 경제적인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 그걸 내가 팔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그거를 시장에서 팔아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나간 선생님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벌이 경제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복지가 기반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하나의 그 변화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공예인의 노력만 가지고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실제로 되려면은 사회 그다음에 그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뒷받침돼줬을 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시민 공예는 일단은 뭘 만들어서 파는, 여러분들 저기 요즘 그 뭐죠, 밤도깨비 시장인가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해가지고 막 파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게 시민들의 창의성이 너무 없어요. 너무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거에만 주력 하다 보니까 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없어서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돈벌이 경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신을 정말 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예, 그런 공예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은 활동 영역의 사회적 증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시장으로부터 탈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시장에서의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이 시민공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그 교류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협력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벌이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의 단일성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고요. 또 필요나 그 충족 양식을 규정하는 데서 자율성을 회복한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소비가 진짜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과잉 소비가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비 욕구가 자극돼서 그냥 소비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그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만약 스스로 뭔가 만들어 쓰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많은 걸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필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는 걸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공적 공간에서 활동적 삶을 지향하게 된다. 이게 한나 아렌트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 아렌트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노동,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행위라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노동은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입니다. 예, 막 열심히 해서 하든 뭐 작물을 기른다든지 뭐 하든 그런 노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작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만약에 그냥 그 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작업한다는 건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공적 공간에서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시민들이 서로 상호간에 모여서 협력하고 논의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런 공적 공간.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순서가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반대 맨 밑에 있는 행위 소위 공적 공간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동은 누가 했겠어요? 노예들이 했죠. 시민들은 뭘 하느냐? 시민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그게 뒤집어졌어요. 노동이 제일 우선시되었죠. 그러면서 공적 공간은 되게 협소해지거나 거의 소멸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민들은 뭡니까? 정치권을 뭔가 그거를 그 반영시키기 위한 힘이 되게 축소된 거예요. 그 공적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그런 공적 공간에서 활동적 삶을 우리가 더 활발하게 지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또 이 공예 기술과 정신을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의 하나의 자산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소위 공생의 도구라는 공예가 그냥 그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의 그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생의 도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공생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공생 공락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공예화를 좀 더 간단하게 좀 정의하자면 시민공예화는 과거 시장 의존적인 소비 대상자로 머물기보단 문화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문화 활동가를 뜻한다. 두 번째, 공예의 가치를 시장 중심의 교환 가치와 타율적 활동보다는 비경제 영역에서의 사용 가치와 자율적 활동에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변화와 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문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여전히 사실은 우리 공예에 대한 가치를 공예 상품, 뭐 공예 문화 상품, 공예 산업 이렇게 사실은 여전히 사실 우리는 그 교환 가치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죠. 근데 사실은 물건이라고 하는 건 교환 가치만 있는 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공예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로서의 그 사용 가치에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걸 그 실천하는 것이 이제 시민 공예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니 플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좀 그 책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되게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디자이너들을 정치에 뛰어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돈 버는 사람의 그냥 그 매개자 역할만 하지 말고 뭔가 이 사회를 정말 바꾸고 개혁하는 그런 정치에 뛰어들라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공예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아주 써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퍼온 겁니다.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공예는 더 많은 것이 아닌 더 나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침내 그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동시에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공예의 역할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다 쿠마라스와미라고 하는 스리랑카 철학자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 얘기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시민공예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이만큼 좋은 말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술가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특별한 예술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노동의 형이상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시민공예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아닐까, 토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원고를 가지고 읽는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잘 그 뜻이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그 얘기를 좀 더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하자면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 이런 디지털 사회가 우리가 이제 접어들면서 그럼 일자리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노동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속성상. 예.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문명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과거 임금 노동제로부터 우리가 억압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서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자. 이것이 제 주장이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폭넓은 활동을 하는 주체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여기 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그 시민공예 또는 시민공예가가 앞으로 이제 더 활성화되어야 될 거다 이런 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데 있어서는 공예가들만의 활동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같이 뒤따라졌을 때 보다 더 이것이 가능한 세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현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공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개인주의적인 미학을 신성시했던 차원도 아니고 소수의 문화적 전유물에 그쳤던 그런 시대도 이제 아니고 공생공랑의 이제 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적 도구로서의 공예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되게 와닿고 마지막에 지금 남겨진 저 그 예술가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특별한 예술가이다. 시민공예가를 규정하는 참 와닿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그 오늘 정현택 교수님까지 네 분 이제 강연이 각자 다른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 네 분의 이제 발제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저희가 휴식 시간 후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질의들, 토론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